지구본 좀 봐.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러게. 지구는 볼수록 아름다운 행성 같아. 이런 동그란 지구본은 우주에서 지구를 관찰한 후에 만든 거겠지.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우주에 나가지 않고도 만들었어. 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만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혹시 초능력? 에이, 초능력일 리가. 우주에 가지 않고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는 꽤 있다고. 자, 일단 바다 수평선 너머에서 들어오는 배를 한번 떠올려봐. 배가 온다, 배가 온다. 근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지구가 평평하다면 배가 저 끝에서 온다고 해도 처음부터 배 전체가 다 보이고 크기만 커져야겠지? 하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배 윗부분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우와! 정말 그러네! 당연하게 생각한 건데 이런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었다니! 하, 아깝다! 내가 먼저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단 말이지. 그럼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봐. 그건? 누리 내 얼굴이 동그란 게 바로 지구를 본떠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 뭐라고? 알아둬, 가만 안 둬.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지. 응? 뭐가? 그린란드라는 나라 말이야. 지구본으로 봤을 땐 땅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건 둥근 지구를 평평한 종이에 그리면서 사실이 왜곡된 거야. 지도에서는 그린란드가 아프리카만큼이나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가 14배나 더 크거든. 어머, 차이가 엄청나잖아. 그러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억울하겠다. 그래서 독일의 아르노 피터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방법으로 지도를 그렸대. 이것 좀 봐봐. 위쪽 땅들은 쪼그라들고 아래쪽은 쭉 늘어진 것 같은 게 좀 이상한데? 히히,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야. 이래봬도 실제 크기랑 훨씬 더 비슷한 지도라고. 으휴, 완전 거짓말쟁이 지도네. 참, 내가 진짜 사실대로 그린 빅토피아 행성 지도가 있는데 한번 볼래? 오, 정말? 볼래 볼래. 짜잔! 어때? 아주 정확하지? 엥? 빅토피아가 이렇게 크다고? 알아, 내가 더 거짓말쟁이 아니야? 스님, 사원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허허, 이게 다 물 덕분에 만들어진 절경이라네. 물 덕분이요? 물은 높은 곳에서부터 흘러내려 새로운 지형들을 만들며 바닥까지 이르니 물 덕분이 맞고 말고. 물이 새로운 지형을 만든다고요? 그건 내가 설명해주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V자국, 선상지 등의 지형을 만들며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 이때 V자국은 흐르는 물에 바닥이 깎여서 만들어진 계곡인데 알파벳 V와 모양이 비슷해서 V자국이라고 불러. 또 선상지는 물이 산에서 흘러나올 때 위에서부터 운반되어 온 자갈이나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져. 꼭 부채 모양 같지? 어머, 스님! 경치가 참 예뻐요. 꼭 저처럼요. 뭐? 봐라, 또! 내 말 안 들었지?
내가 듣고 있었으니 너무 노여워 말게나.